감귀.
여시 삼설봉 666사 금요삼 일십일일 역구일 세주묘온열애삼 보현삼매 세계성 파장세계 노사나 열애명호사성제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제 본강의는 53쪽 중간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비로자나품을 공부하는 중인데 비로자나 부처님 우리 마음의 근본자리 또 이 우주의 근본자리 또 만유의 근본자리 그것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또는 법신 부처님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한다고 했죠. 우리들의 근본 또 만유의 근본 그런 아주 엄청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그렇게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너무 좀 모호하고 그래서 하나의 그 인물로 부처님으로 이렇게 불격화시켜서 어떤 역사적인 것도 한번 그 첨가해보고 그것은 곧 우리들의 그 마음의 역사다 내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 경문에서는
늘 이제 특별한 부처님이 계셨고 또 그 부처님이 계실 때 대유강 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그분이 이러이러한 이제 과정을 거치고 이러이러한 수행을 하고 공덕을 닦고 이렇게 해서 비로소 이제 나중에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이제 등장한다 하는 그런 그 스토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고 또 그 마음의 역사에는 그 많고 많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첨가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많은 인생사들이 거기에 그 첨가가 되었습니까? 또 앞으로도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많은 세월 동안도 또 얼마나 많은 그 사연들이 또 첨가됩니까? 이런 것이 전부 엮여져가지고 저 세상을 이렇게 엮어가고 또 한 인생을 또 이렇게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여기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한 분을 이제 등장시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환경에서는 내가 뭐 오래전부터 환경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근래 아주 좀 딴에는 좀 골똘히 한다고 하면서 살펴보니까 참으로 환경에는 없는 이치가 없고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높은 그 경지를 가지고 이 세상 만유에 대한 모든 이치를 속속들이 드러내고 밝힌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 공부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평범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이 화엄경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경사스럽고 다양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화엄경 강설 만일결사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놓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정말 환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타이틀에 아주 걸맞는 우린 그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금세기 최고의 축제다. 지금 뭐 여러분들 뭐 1년에 한 번씩 돌아온 뭐 생일 파티 또 무슨 기념일 무슨 기념일 그것하고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이 순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무게가 있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하고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 무슨 기념일 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뭐 심한 경우는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축제를 한들 그게 무슨 그렇게 유익하겠는가? 뭐 참 돌아가고 나면은 텅 빈 가슴, 허전한 마음만 남을 뿐이잖아요. 대개 세상 사는 게. 우리는 정말 금세기 최고의 축제 환경 강설 이것을 정말 참 황송하게도 이렇게 한 달에 두 번씩 이렇게 강의를 펼칩니다. 오늘은 그 53쪽 중간 공양구라고 하는 그 대목부터 그 하는데 부처님이 그 제1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1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까 그 당시 대유강 태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 그 대유강 태자의 뭐 그 아버지는 뭐 그 채녀들이 뭐 3만 6천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왕자가 뭐 500 명이나 되고 태자가 뭐 십천 부인이 있었고 뭐 등등 정말 그 화려한 그런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래 표현해놨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봤자 생생하게 살아있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누리고 느끼고 감지하고 하는 이 사실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무심히 흘려보내서 그렇지 사실 그거 하나하나를 눈여겨볼락시면 참으로 풍요롭게 이를 데 없고 경전에서 뭐 아무리 화려하게 그린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이 출연하신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고 부처님이 출연하셨으니까 부처님의 덕은 어떠했고 또 일체 중생들이 귀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희견 선혜왕이 개송으로 이제 국민들을 전부 동원해서 우리나라 대신들이고 뭐고 뭐 나라 정부 다 때려치우고 농사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부처님 친견하러 가자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앞에 살짝 비쳤어요. 그냥 갈 수가 없죠. 그 공양구를 가지고 갑니다. 저는 그 학인들에게 그 이야기할 때 방학하고 이제 그 각자 인연 사찰 은사 스님 뭐 또 도움 주신 분들 이런 이들을 이제 만나러 간다 하고 인사를 와요. 꼭 이제 1년에 두 번씩 이제 그 해제했을 때마다 그렇게 이제 한 달 이상씩 방학을 하면은 방학하고 이제 나갑니다 하면서 내인데 인사를 와요. 그러면 꼭 이제 내가 부탁하는 게 은사스님을 만나러 가고 도움 주신 분 만나러 가고 할 때 절대 빈손으로 가지 마라. 네가 읽던 책 거기에다 뭐 낙서하고 메모한 거 그거 쓸수록 더 좋다. 정 드릴 게 없으면 책이라도 한 권 갖다 드리고 아니면은 금정산에 풀 한 폭에 돌 하나 나무 한 그루라도 그 칡백 그 편벽 나무 그 조그만 나무 그 기껏해야 한 10cm, 20cm쯤 되는 거 그런 막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나무들도 많거든요. 씨앗이 워낙 많이 떨어져 그런 거라도 한 폭에 뽑아가지고 흙을 싸가지고 잘 들고 가서 그렇게 이제 드리고 별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고 해라. 어른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은 쌍놈들이나 하는 짓이다. 어찌 부처님 제자가 돼가지고 그런 예의도 모르느냐. 내가 사정없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내인데 찾아올 땐 또 빈손으로 안 와. 좋은 거 하는 거 가르쳐줬다 이거지. 좋은 거 가르쳐줬으니까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거죠. 사람 사는 게 뭡니까? 다 그러고 주고받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경전에 다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공양구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가. 일체 제 생각을 의령실청정이라. 자기들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성곽 동네 청소 잘하고 집안 청소 잘하고 물 뿌리고 휴지 좀 치우고 이게요. 의령실청정이다. 마땅히 다 청정하게 하라. 이게 공양이죠. 얼마나 근사한 공양입니까? 크게 돈도 안 들고 말이죠. 거기다 또 보건 승묘당 하야 아주 수승하고 아름다운 깃대를 널리 세워 뭐 깃발을 휘날리는 거죠. 현수막을 걸고 요즘 같으면은 또 뭐 또 오시는 순간에는 피켓이라도 들고 나가고 하다못해 이제 머리에 띠라도 두르고 나가서 환영합니다 한다든지 뭐 그런 뜻이에요. 뜻은 그러하고 똑같습니다. 또 많이 음식이라 이건 많이 구슬은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보배인데 이걸 구해갈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당시 여기에서는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많이 보석으로서 깔아요. 땅을 깔아가지고 장엄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장라 중망이라 보배로 된 그 깃발을 휘날리고 장막을 치고 중망을 펼치고 온갖 그물을 그물이라는 게 환경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옛날에는 그 뭐 꼭 그물이 뭐 새 잡고 고기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용도로서 장엄으로서도 그런 그물을 많이 그 했나 봐요.
그 여성들 그 비싼 옷 보면 그물같이 된 그 옷도 있더라고요. 또 목에 두르는 것도 그물같이 된 게 있고, 그런 그 어떤 그 무늬나 형식이 아마 장엄으로서 좋은 거리가 되나 봐요. 그리고 기악 여운 포라, 춤추는 사람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것이 구름이 펼쳐지듯이 해서 음식 재허공하여, 이걸 이제 뭐 허공에다가 두는 거예요. 허공을 잘, 모든 공간들을 음식한다. 다 음비 잘 꾸며서 갖추어서 처처 영충만이라 곳곳에 가득하게 한다. 그 부처님이 오셨는데 뭐 텅 비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도로 개음정하여, 도로는 다 아주 청정하게 잘 장엄을 하며 보우 묘 이복하고, 아름다운 천을, 의복은 내가 늘 천이라고 그랬죠. 천이 그대로 옷입니다. 아름다운 천을 갖다가 털리 빛내듯이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청소한다고 하는 게 뭐 몇 번 나왔는데, 일단 그게 그 성의를 표하는 것이고, 그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너 여보성하야, 그대들의 보배 수레를 몰아서 그너 몰아간다 이 말이야. 아주 요즘 같으면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영접한다. 야 동관불이여다, 나와 더불어 함께 같이 가서 부처님을 볼지어다, 부처님을 뵙자 말이야. 각각 수 자리에 가야, 이게 중요한 거죠. 각각 자기 자신의 힘을 따라서 뭐 형편도 안 되는데 빛내가면서까지 그렇게 손님 대접할 건 없어요. 그런 나이가 학인들인데도 늘 그럽니다. 뭐 용돈 좀 아껴가지고 뭘 사가는 것도 좋고, 또 요즘 서점에 가서 또 읽을 만한 책을 일부러 사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럴 형편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지가 있던 거 메모한 거 그거 더 좋아한다 이거야. 그 있던 책이라도 주고, 하다못해 금정산 돌이라도 하나 주워다 주고, 그런 그게 마음의 표현이지. 꼭 그 무슨 뭐 물질을 주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유교에도 그렇습니다. 무물이면 불성이라, 물건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성의가 표현이 안 된다 그런 말이지. 또 그걸 바꿔서 말하면 불성이면 무물이라, 성의가 없으면 물건도 안 따라와. 참 대단한 이치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마음과 물건은 늘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 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수 자력이야. 자기 힘 따라서 해야지. 자기 힘 따라서. 하다못해 뭐 아침에 먹던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 한 조각이라도 그 마음 담겨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보우 장엄고호대, 널리 장엄구를 빛내리대. 부처님 앞에 가니까, 가는 일이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일체에게 여운파야, 일체를 다 구름 펼치듯이 그렇게 해서 변만 허공 중이어다, 허공 중에 가득히 할지어다. 모든 공간을 다 꾸미고 심지어 하늘에까지, 허공에까지 그렇게 꾸밀지어다. 향념 연화계와 향기 불꽃 나는 연꽃 일산, 연꽃처럼 생긴 일산과 바늘 보 영락과 반달처럼 생긴 보배 영락구슬, 그리고 그 무습 묘일을 무수한 아름다운 천들을 여등은 개 응어다, 그대들은 마땅히 다 비내릴지어다. 그 인도의 그 우기에 비가 내리는 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상황 못 봐요. 나는 옛날